10월 12일 주일 예배를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꼭 감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위의 것을 찾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상장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써머 눈 감고 손 모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99장입니다.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199장 찾아봅니다. 자, 우리 찾은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준비됐나요? 아, 네. 우리 사무엘, 준범이, 효찬이, 네, 시원이도 네,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위로 개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있는 기운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건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로 정유주 랩런트 나와서 해주겠습니다. 자, 유주 친구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쪽 동안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을 참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채지 되게 하여서 이 전치로 총 종족 살릴 역적 서밋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오력과 성령 좀 받으세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차례로 읽도록 할 예정입니다. 친구들 성경책 꼭 찾아주세요. 집에 있는 친구들 네. 자, 찾은 친구들 손 들어주시고 시원이 성경책 찾았습니까? 박시원이 그럼 찾아야죠. 고개 흔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청무원사님 우리 분필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찾은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효찬이 찾았습니다. 네, 사무엘도 찾았고 집에 있는 친구 준범이 한번 찾아볼까요? 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선생님과 차례로 읽을 예정이니까 꼭 찾아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찾아주세요. 우리 서머 좀 도와주실래요? 열왕기상. 서머가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예.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올 때 엄마하고 복도에서 좀 울고 있던데, 예, 은혜 받는 시간 될 것 같아요.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2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 복음화 할래요.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대신 보내신 분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찾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에 모인 모든 선생님과 렘넌트들과 또 비대면으로 계시는 선생님과 랩런트들까지도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의 감세역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드린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네,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는 영적 서밋.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8절. 자, 19장 읽었죠. 자, 세 가지 싸움을 잘한 렘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자,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잘 드리고 있나요? 김승아 카메라 켜세요. 박진솔도 카메라 켜세요. 카메라 안 켜고 딴짓하지 마세요. 자, 카메라 켜서 예배 승리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한 렘넌트가 누구였을까요? 맞아, 박시원이 맞췄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자, 엘리야가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한 렘넌트예요. 누구보다 이 세 가지 싸움에 잘 승리했던 렘넌트인데, 엘리야가 있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못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였을까요? 아합 왕이었어요. 맞아요. 왜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을까? 맞아요, 딩동댕.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던 이세벨이란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전도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도록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거짓말하는 선지자 몇 명? 850명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슬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왕이었는데, 이 아합왕에게 엘리야가 이제 와서 앞으로 이 땅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는 비도 오지 않을 거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왕이 엘리야의 말에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아니 네가 뭔데 네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안 내리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말을 그냥 흐트러 듣고 넘겼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 엘리야가 지나가고 난 뒤에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 가뭄이 들어서 땅이 쩍쩍 말라서 곡식도 나지 않고 가축도 다 죽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아합왕이 직접 물을 찾으러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엘리야를 딱 만나게 됐어. 그 엘리야를 만나니까 3년 6개월 전에 엘리야가 했는 말이 기억이 나는 거야. 아, 네가 그 저주의 말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내가 이 땅에 저주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뭐 어쩌길래?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나 때문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냐라고 했을 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당신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고 내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막 잘 섬기고 이렇게 있는데 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니? 그러면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또 내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누가 더 힘이 센지 결투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엘리야와 거짓말하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았어요. 각각 제단을 두 개 쌓아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막 불을 내려달라고 각자 신에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거짓말하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 우상에게, 아세라 우상에게,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거짓 우상에게 막 빌고 기도하고 또 막 울면서 또 자기 몸을 막 때리기도 하고 자해를 입히면서 막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불이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불이 안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그 제단 위에 물을 열두 뭐라고 하죠? 열두 번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제단 밑으로 물이 흘러 내렸거든요. 마른 장작에 불이 잘 지필까요? 축축하고 젖어 있는 나무에 불이 더 잘 지필까요? 마른 장작에 불이 더 잘 지피는데 엘리야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참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단에 물을 12번 부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제발 제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시간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축축하게 젖어있던 그 장작에 하나님이 불을 반짝반짝 입혀줬어요. 내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승리하고 850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이세벨 여왕이 화가 났어. 자기가 이때까지 먹이고 입혔던, 가르쳤던 그 거짓 그 선지자들이 다 죽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내일 이 시간에 너도 죽을 거야. 네가 만약 죽지 않으면 그 모든 신들이 너에게 벌을 내릴 거다. 라고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내일 내가 너를 죽이러 갈 거야. 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너무 겁이 나서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어. 도망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로뎀나무 밑에 덜썩하고 주저앉은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이세벨 여자가 내일 저를 죽인대요. 저 너무 무서워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40주 40년 잠을 자지도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사를 남겨놓았다. 너와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있다. 라고 언약을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엘리야 이야기인데 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이번 주 세 가지 싸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이 싸움에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순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반드시 나는 이번 한 주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할 거야 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또 가정에서 줌을 켜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너무 오기 싫었는데 엄마가 억지로 들고 왔어요. 또 예배 드리기 싫었는데 지금 억지로 책상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김승아.
억지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재민호 억지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어, 엄마한테 꿀밤한테 맞아야겠다. 자, 억지로 예배 드리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행복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야. 우리 엄마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아, 맨날 예배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맨날 정유주처럼 장난만 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라고 의심이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행복하다는 자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란 말이야. 오늘 유주가 대표 기도했는데 전사님이 아까 예배 시작 전에 확인을 했어요. 기도 오늘 적어 왔는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 했어.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유주야 목소리 더 크게 해야 돼. 엄마가 밑에 또박또박 정확히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써놨잖아.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큰 목소리로 해야지 하나님이 들을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작게 하면 하나님 네 목소리 듣겠어? 이렇게 했어. 근데 유주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있어 내가 작게도 다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하나님 자녀 유주 알겠어요? 어,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든지 상관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신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능력을 다 완성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만이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거야. 이 그리스도만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세요. 자, 첫 번째. 자,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8장 36절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만이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그리스도만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어. 그리고 계시록 요한 계시록 22장 13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허락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시작할 수도 없고 마칠 수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지 마음대로 죽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 허락 없이는 절대 시작할 수 없고 마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이 십자가 능력,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친구한테 고백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자. 민호, 옆에 선우한테 얘기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알겠어요?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가 시작해야 돼. 자,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냐면 자,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돼,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주 우리가 싸워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 첫 번째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 자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박진솔 랩런트 똑바로 앉으세요. 우리 진솔 오랜만에 줌으로 예배 들어왔는데 똑바로 앉아서 멋있게 예배 드려야지. 자, 우리가 이번 한 주는 나 자신과 새롭게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해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만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어. 세상의 학문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번 한 주 내 생각, 내 행동, 내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친구랑 싸워야 될 게 아니야. 우리 안에서 막 서로 미워하고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주아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미워, 임세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미워, 이거 아니라는 거야. 정유주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워 죽겠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안에서 싸워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 했어요.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한다 했어요. 에스더. 뭔지 알아요? 세상의 풍조가 뭐냐? 계속 계속 시대가 변하는데 그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계속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워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세상과 싸워야 돼요. 왜 세상과 싸워야 하냐면 이 세상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힘을 쌓지 못하도록 세상의 재미난 거, 즐거운 거, 즐기는 것을 통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사실은 내가 재미있어서 보는 것 같고 즐거워서 보는 것 같지만 내가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보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주관자, 악의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보는 웹툰, 유튜버, 책, TV, 만화, 노는 거, 내가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보는 게 아니라 사단이 보게끔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따라가지 않도록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럼 아무것도 보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을 리더해야 돼.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아무것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볼 때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보지만 여기에 너무 빠지지 않고 그냥 잠깐 보게 해주세요. 너무 여기에 집중하고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번 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을 리더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디를 가든지 사단의 존재를 먼저 알고 꺾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방해해요. 렘넌트가 가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벌써 이미 있어야 되는데 이번 한 주 내가 내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이미 가서 그 현장에 주인으로 가버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단의 존재를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뭘 해야 하냐면 먼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이 사단의 존재를 발견하고 먼저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먼저 이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고 왕은 그 우상에게 막 정신이 팔려 있으니 먼저 이 엘리야가 사단이라는 존재를 파악하고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 사단의 존재를 먼저 알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가장 먼저 내가 가는 곳에 내일 학교에 딱 간다. 그럼 학교에 딱 가서 교문을 밟자마자 기도부터 하세요. 흑암 꺾고 기도해야 돼. 정유중 무슨 초등학교 다녀요? 뭐라고? 도원초등학교. 교문 딱 밟자마자 엄마 손 딱 놓자마자 하나님 이 학교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사단을 꺾어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기도하세요. 지안이가 다니는 대서초등학교 교문 딱 밟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알겠어요?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고 싸우고 하는 거 친구 아니에요.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 선생님 아니야. 그 선생님 배후에 있는 친구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야. 그래서 이번 한 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존재를 먼저 알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번 주에 나한테 어려움이 올 거야. 힘들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픈 일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발견해야 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 생각해야 돼. 나 지금 너무 슬퍼.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 뭐였지?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입어야 하냐면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내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이겼어요. 이겼는데 오늘 말씀에 너무 졌어. 너무 무섭고 이 이세벨 여자가 뭐라고 그 이세벨 여자의 말 한마디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 떨고 하나님 나 제발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너무 졌거든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자빠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엘리야처럼
불신자 친구 저 한마디에 내가 속상해하고 불신자 선생님 저 한마디에 내가 화가 나고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영적인 군사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영적 서밋이고 치유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내 자신과 내 생각과 싸우세요. 내 의견과 싸우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친구한테 고백하세요. 너는 영적인 군사야. 오늘부터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자.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는 영적 싸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총 종족을 살리고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엘리야가 승리한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를 정복하고 나를 방해하는 사단을 정복하고 세상의 유혹을 정복하는 영적 군사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가는 곳마다 사단의 존재를 발견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하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감사해요.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전도사님 양손에 들어있는 선물을 잘 봐주세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선물을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명품 선물이에요. 카카오 캐릭터 선물인데 이 선물은요, 신방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자, 우리 줌으로 들어온 렘넌트들도 관심 있게 봐주세요. 카카오 학용품 선물 세트하고 여기 안에 보면은 송이 꿀보다 달콤한 말씀 카드가 들어있어요. 50장 말씀 카드가 들어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전도사님이 우리 렘넌트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요, 우리 렘넌트를 두고 기도했던 모든 내용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손편지를 적어줘요. 아, 너무 받고 싶죠, 그죠? 자, 우리 화면으로 온 렘넌트들도 신청하시고 우리 현장 예배 들어온 렘넌트들도 신방 신청해 주세요. 자, 어제 우리가 강사물 렘넌트 신방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스케줄 조정하셔서 전도사님 초대해 주고 선생님도 초대해 주고 담임 선생님도 초대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주시고, 자, 오늘은 임시 교사 모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자,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우리 김소유 렘넌트 손 들어봅니다. 소유가 가평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김소유 렘넌트는 다음 주에 줌으로 대표 기도 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임시교사 모임은 공과 끝나고 10시 20분에 임시교사 모임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임시교사 모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전사사님 놓고 성령 충만과 오력 두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결석한 렘넌트 전화신방해 주시고 선비타임 꼭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5총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멋진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